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AKG 마이크입니다. 그렇습니다. 실내 브랜드. 그렇죠. 최근에 AKG가 미친 가성비를 몇 개 보여줘가지고 그쵸? 저희가 또 충격받았었죠. 자, 최근에 저희가 했었던 미친 가성비의 그 마이크들, AKG 마이크들 뭐가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버즈비TV 사이트에 들어왔습니다. 버즈비TV에서 재생 목록 레코딩 타임즈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썼던 마이크 리스트들을 볼 수 있는데요. 좋아요. 자, 최근에 썼던 AKG 콘덴서 마이크 120, P120. 네. 이게 뭐 엄청난 그 가성비를 자랑을 했었죠. 그 다음에 220도 괜찮았고, 420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120이 일단 깡패였다. 그렇죠. 이게 저희가 굉장히 호들갑을 많이 떨었어요. 음흠. 한번 볼게요. 롤링 했죠, 롤링. 네. 이랬다고 그렇죠. 우리가 그때 120을 아, 임명했죠. 120, 진짜 말도 안 되는. 왜냐하면 이거 한번 저희가 그 가격을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우리 네이버 쇼핑 기준으로 네, 현재 기준이죠. 현재 네이버 기준으로. 쇼핑 기준. 네. 오늘 19일자입니다. 4월 네. 19일자 기준입니다. P120, AKG P120 한번 쳐볼게요. AKG P120. 끼어쓰기만 하고 이렇게 쳐보면 가격이 얼마나 나오나. P120이 지금 가격이 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최저가가 10만원 안 하는 데가 있어. 93,510원이 대박이다. 93,510원이 이거 뭐 배송비가 한 2만원 3만원인 거 아니야 혹시 또? 에이 설마. 아 배송비 포함이야. 무료 배송이야 심지어. 그렇지. 왜냐하면 미쳤어. 요즘 그 2만원에서 뭐 3만원 이상 웬만하면 무료 배송 해주잖아요. 네. 아, 지금 대박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쨌든 지금 삼성으로 흡수되면서 뭔가 좀 그런 한국적인 이 배달 시스템이 잘 적용이 된 것이 배달 아닌가. 배달 시스템. 네. 네, 오늘 저희가 C3000은요. 지금 보니까 얼추 한 20만 원 전후하고 가장 싸게 판매하는 곳이 15만 원대도 있네요. 이게 웃긴 그렇죠. 게 이게 지금 사이트상에서 달러 가격이 $279거든요. 그럼 넘으면은 30만 원이 넘어야 되는 거잖아. 왜 더 싼 거야, 한국에서? 이유를 모르겠네. 네, 그러면 바로 그냥 들어가서 스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이렇게 들어와서 보고 있는데 여기서 스펙 서포트 없죠. 맨날 헷갈려. 별로 네. 없죠. 뭐 볼 게 별로 없어요. 카디오이드 지금 이거 보면 단일 패턴이네요. 카디오이드 네. 패턴 있고 이 옆에 0dB 마이너스 10dB 패드 스위치 네네. 있고 이쪽에 그냥 로우 컷 있어요. 로우 네. 컷. 그거는 저기 앞에 사진 보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20에서 2만까지 뭐 프리퀀시 리스폰스는 뭐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맥시멈 SPL 150dB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네, 시그널트 노이즈 80dB입니다. 그리고 또 체크해 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320g 무겁지 않은 편이고요. 네, 그리고 뭐 인스트루먼트 뭐에 어울리느냐? 다 잘 어울린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죠. 완전 범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 이게 다예요. 피처. 끝났죠. 네, 네. 뭐 없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정말 뭐 보컬에서부터 뭐 어쿠스틱 기타 여러 가지 뭐 앰프 마이킹 등등 역시 214와 마찬가지로 높은 범용성을 갖고 있는 마이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외관은 이게 답니다. 네, 달아서 뭐 볼 게 없어요. 214랑 네. 비교해 보면은 크기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좀 더 동그랗고 그렇죠. 네. 약간 좁죠. 그리고 위로 가면서 네, 디자인이 네. 조금 다르다라는 점. 이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뭐 바로 사운드를 네. 들어 볼게요. 우리 맨날 하는 214와의 비교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4부터 들어볼게요. 네. 오늘의 시연곡은 크립입니다. 크립. 네. 계속 크립이죠. 네. 크립 일단 웻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When you're here before Can look you in the eyes I wish I was special So fucking special But I'm a creep I'm a weirdo What the hell I'm doing here
doesn't belong here. Doesn't belong here. 너무 익숙한 사운드. 일사죠. 네, 나레이션. 코스타리카의 고산지대. 농부 후안은 바리스타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맨날 듣던 그 소리. 네. 하이 짱짱한 소리. 자, 이번에 3000. 요즘도 바리스타 하고 있을까요? 바리스타 요즘은 모르겠네요. 네.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When you hear before. 오, 이거 괜찮다. 얘도 일 잘한다. 좀 더 따뜻하네. I wish I was special. You're so fucking special. But I'm a creep. And I'm a weirdo. What the hell I'm doing here. 와, 가성비 좋다. 잘한다, 얘. Doesn't belong here. Doesn't belong here. 이게 지금 20만원짜리 소리라는 얘긴데. 코스타리카의 고산지대. 농부 후안은 바리스타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일 잘해요. 바로 네. 사비 이제 사비 부분. 네네. 번갈아 가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알겠습니다. 왔다 갔다 해볼게요. 네. But I'm a creep. I'm a weirdo. What the hell I'm doing here? Doesn't belong here. Doesn't belong here. 제가 느껴지는 느낌은 둘 다 하이가 있는데 네. 214가 약간 좀 뾰족한 느낌이라고. 약간 좀 날이 서 있고 지금 P 지금 얘가 C3000이죠? 네, C3000 같은 경우는 하이가 있는데 좀 뭉툭하게 하이가 있는. 맞아요.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214는 가다가 촥 이런 느낌이고 3000은 그래서 얘가 하이가 없지도 않고 맞아요. 안 시원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충분히 내줄 건 다 내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되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엄청 좀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인데 하이가 살아있어. 예를 들면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그 따뜻함으로 엄청 포인트를 우리가 많이 잡아줬었던 게 이제 뭐 오스트리안 오디오랑 웜 오디오 이런 그 미들이 탄탄한 그런 느낌에서 하이 살짝 부스트한 느낌이거든요. 이번에 드라이 소스로 들어보겠습니다. 그죠? 뭐 아무것도 없는 거. 네. 자, 3000 들어볼게요. When you hear before. 푸근해. 그러니까. Get a look you in the eye. I wish I was special. 214 바꿔 들어볼게요. You're so fucking special. 하이가 뾰족하죠? 뾰족하죠. But I'm a creep. 뜨뜻한 느낌. And I'm a weirdo. What the hell I'm doing here? 짱짱하고요. Doesn't belong here. 그 저희가 항상 느끼는 거는 일단 뭐 제가 느끼기에는 뭐 보컬은 솔직히 고만고만해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기타. 어디서 차이가 많으냐면 이제 악기. 네, 그러니까 맞아요. 어느 정도 딱 그 헤르츠대가 정해져 있는 어쿠스틱 악기들을 받아버리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도 역시 드라이로만 들어볼게요. 네. 이거는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네, 많이 나요. 3000. 이게 위에 있죠? 그렇죠. 근데 하이가 없지 않아. 의미가 없지 않아. 그러니까 포커스가 돼 있는 EQ 때 여기 있냐? 여기 있냐? 보컬은 그렇게까지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들어보면은 거기서부터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I'm a weirdo. What the hell I'm doing here. Doesn't belong here. 좀 있긴 있어요.
And I don't belong here. 제가 느끼기에는 보컬 같은 경우는 적당한 EQ으로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기타 같은 경우는 조금 손은 봐야 되는데 그 저희가 말하는 그 이일사한테 비비지 못하는 이 영역에서 왜 이일사한테 다 나가 떨어지냐 하면 열린 공간감과 이 정말 이 초고여역대? 고여역대? 아주 고여역하네. 초고영역대에 있는 소리들을 이제 이일사가 다 수음해줌으로써 우리가 든든하게 하이를 챙길 수 있는 거. 왜냐하면 깎아버리면 깎아버릴 수 있는데 없어서 들어올리는 애들은 아무리 들어올려도 이게 시원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일사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없지 않다. 맞습니다. 땡기면은 충분히 이일사만큼 소리가 날 것이다. 라는 약간 어느 정도의 그것들이 있거든요. 괜찮아요. 확실히 가성비가 진짜 좋다라는 느낌. 저는 279달러 이거 해갖고 30만원대 초반에 나왔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214를 가지고 이걸 만약에 전체 이킹을 한다면 사실 하이 이렇게 될 필요가 없어요. 하이 요만큼만 줘도 충분합니다. 이미 충분하죠. 네, 들어볼게요. So 하이 충분하죠. 안 해도. But I'm a creep. 어, 좋아. 자, 솔직히 214는 하이를 너무 땡기면 부담스러워집니다. 사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하면 좋으냐면은 여기서 이제 3000을 만약에 갔다 했을 때 여기서 하이를 좀 과감하게 한 5dB 이상 이렇게 들어주고 뭐 여기서 조금 더 깎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느낌으로 해주게 되면은 But I'm a creep. 그러니까 하이가 없지가 않아. 충분히 나고 있어. 오늘 좀 내려도 되겠다. 좀 내려도 돼, 아주 정도. What the hell I'm doing here. 초고역대만 살짝. I don't belong here. 어, 되게 매력적인 소리인데? I don't belong here. 오, 이 친구 괜찮네요. 그 여러분들 EQing 할 때 그 뭐 또 다른 팁입니다만 일단 하이를 부각해서 듣고 싶으실 때 하이를 땡길 수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컷을 먼저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로우를 먼저 일단 컷을 해보시고 들어보신 다음에 그래도 하이가 모자라다. 그러면 그럼 그때 살짝 들어주고 네. 처음부터 깎지도 않고 부스팅만 하면 나중에는 이제 그 음역대가 쌓이면 굉장히 귀가 아파지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올렸다가 다시 내렸잖아요. 그게 로우를 좀 더 깎아주니까 하이가 좀 더 살아났죠. 그렇죠. 그래서 하이도 약간 이 영역에서 들었던 거를 초고역대로 살짝 밀었죠. 네. 여러분 뭐 믹스를 할 때 이제 기본은 뭔가 얘네들의 부족한 부분을 더하는 게 아니고 과한 부분을 쳐내는 맞습니다. 거. 네, 그래서 깎아서 조립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과한 믹스를 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오늘? 저 마음에 드는데요. 이거 C3000? 그러니까 저희가 AKG를 계속 리뷰하면서 느끼는 거는 정말 든든한 브랜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격대든 어떤 영역대든 구입했을 때 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일을 다 잘한다. 맞아요. 일을 잘하는 브랜드다. 이게 삼성 넘어와서 더 그렇게 됐나? 그건 아닌데. 네. 그건 아니고 원래 일을 잘했는데. 네. AKG. 저는 뭐 진짜 제가 이제 직접 제 메인 마이크로 사용한 지가 거의 한 5년쯤 되는데 진짜 만족하면서 쓰고 있고 여기에 대한 부족함이나 아니면 다른 베리에이션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제가 아직까지도 마이크를 뭐 사고 싶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거든요. 다음 단계로 굳이 갈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죠? 여기서 만약에 더 간다면 뭐 노이만 가겠지 뭐. 근데 그 공간이 마련되지 않으면 저는 사실 이거 계속 써도 상관없거든요. 없죠. 사실상. 그러니까 살사로 또 돈 많이 버셨잖아요. 네. 살사로 이미 뭐 충분히 5년 동안 아유 많이 했죠. 네. 그래서 XL 제가 갖고 있는 건 2고 또 XLS 모델이 있는데 그것도 오늘 뭐 비교했던 것처럼 약간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하이가 살아있고 이런 느낌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다음번에 414 비교 특집을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거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3천 오늘 충분히 20만원의 가격대에 그 이상의 발군의 그런 사운드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214가 늘 저희가 기준이 되는 마이크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214는 정말 이 쨍하고 밝은 성향이 414보다도 센 친구이기 때문에 이걸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저걸 기준으로 삼기엔 너무 뾰족하고 화사한 사운드다. 맞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쪽이 C3000 쪽이 훨씬 더 마음의 평화를 주는 사운드가 아닐까. 안 빡치는 사운드. 왜냐하면 가격도 평화롭죠. 그렇죠. 20만 원에.
아주 준수한. 네. 그 뭐 P120 뭐 입문용으로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아이 그래도 나 이왕이면 한 10만 원 더 써서 20만 원대로 시작하겠다. 그럼 C3000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AKG의 저가형 마이크의 신뢰도는 또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아, 훌륭합니다. 네, 대단한 브랜드예요. 자, 다음번에도 재미있는 마이크들 모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흥청 씨 마무리해 주시죠. 네, 역시 AKG는 일 잘하는 브랜드였습니다. 여러분,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